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행도피 및 열너비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도피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 글꼴의 크기다. 결론적으로 이제 포인트 단위인데, 이 포인트라는 거는 약 1포인트가 약 0.035cm인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행도피라는 거는 표준 글꼴의 크기로 되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의 글꼴 크기를 변경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의 높이도 변경이 돼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무조건 줄인다 그래서 행 높이도 무조건 줄여지는 건 아니에요. 갈까요? 단 글꼴 크기를 표준 글꼴의 크기보다 더 줄일 경우에 표준 글꼴의 크기만큼 행 높이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인다 그래서 행 높이가 무조건 따라서 줄어든다. 그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잠시 후에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 행 머리글의 아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 행에서 가장 큰 글자에 맞춰서 높이가 조절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가장 큰 글자에 맞춰서 높이가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 행 높이를 바꾸려면 그 홈탭의 셀 그룹에 서식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이제 행 높이가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높이를 지정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직접 보셔야 되겠죠. 우리 엑셀 가서, 자,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지금 이 부분인데 글씨 크기를 늘리게 되면은 행의 높이가 자동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으로 줄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 높이가 계속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죠. 이해하셨나요? 자, 72 행 높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6으로 줄였다 손치더라도 행 높이가 변함은 없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만이다라는 거 잘 알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행 높이 같은 경우에 서식에 가시면 행 높이 줄 수 있고, 또 행 높이를 자동적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열 너비, 또 열 너비를 자동적으로 맞추게 할 수 있고 기본 너비도 줄 수 있고요. 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자, 행높이. 행높이는 0에서 409 포인트다. 숫자적인 개념. 0에서 409 요 정도 이런 건 이제 숫자적인 개념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0으로 입력했을 때에는 행높이를 0으로 입력했을 때는 행 자체가 숨겨져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일부러 숨기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 그다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높이 자동 맞춤은 가장 큰 글꼴의 크기가 맞춰서 행의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 행 숨기기는 말 그대로 행을 숨기겠다는 의미죠. 또 행 숨기기를 취소하겠다. 자, 요거 한번 직접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 높이인데 행 높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서식에 행 높이 눌러서 행 높이가 아까 409까지 가능하다, 0을 누르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여기다 저희가 410을 한번 입력시키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행 높이는 0에서 409 사이여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됐죠? 네, 409까지만 된다. 그럼 409 한번 높이를 한번 늘려보죠. 굉장히 그렇죠? 409 행 높이를 100 정도로 다시 한번 줄이고, 자, 이런 식으로 행 높이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 너비도 마찬가지죠. 열 너비도 8.38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50은 좀 너무 크고요. 15 정도 주고 확인. 자, 이런 식으로 너비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요, 행인데 행 높이가 이렇게 글꼴이 크기가 달라요. 그랬을 때 더블 클릭을 하거나 그러면 가장 큰 크기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죠. 그 다음에 행 높이 자동 맞춤 조절 이것도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너비가 오른쪽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다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가장 긴 글꼴에 맞춰서 조절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열 너비의 자동 맞춤, 여기서 열 너비를 자동으로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식에서 행높이, 행높이 자동 맞춤, 열너비, 열너비 자동 맞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그 숨기기, 행 숨기기, 열 숨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시트까지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 숨기기, 그러면 지금 열이 없어졌죠? 그럼 C하고 D 사이를 누른 다음에 숨기기 취소, 그럼 다시 나타나죠. 물론 서식에서도 숨기기 취소해도 되고요. 그죠? 여기서도 또 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그러면 숨겨졌죠? 이 행이. 그러면 1, 3 행을 누른 다음에 다시 숨기기 취소하면 나타나죠. 바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숨길 수가 있어요. 시트 숨기기, 시트가 숨겨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시면 시트 숨기기 취소가 나타나죠. 그러면 시트 2를 숨겼으니까 다시 취소할 거냐? 확인. 그러면 시트 2가 다시 생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열너비도 마찬가지. 열너비는 표준 글꼴의 문자 수 단위로 지정한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 표준 글꼴의 문자 수 단위로 지정해 준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홈탭의 셀 그룹의 서식에 열너비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열너비 같은 경우는 0에서 255 숫자적인 개념. 마찬가지로 열너비를 0으로 주게 되면 열을 화면에서 숨겨줍니다. 열너비 자동 맞춤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기본 너비를 설정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숨기기, 열을 숨기고 또 숨긴 거를 취소하겠다라는 의미. 자, 마우스를 이용한 행렬 크기 조절은 아까 보여드렸었어요. 행렬 머리글 경계글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끌어서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 또 여러 개의 행과 열을 선택한 다음에 경계선을 끌게 되면 그 모든 행렬이 동일한 크기로 조절이 돼요. 이건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여드렸었던 내용인데, 열 머리글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가장 긴 문자 데이터에 맞춰서 너비가 자동 조절된다 보여드렸었고, 또 행도 마찬가지죠. 행 머리글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가장 큰 글꼴에 맞춰서 높이가 자동 조절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여기서 시트 하나를 새롭게 한 다음에 이렇게 ABCD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늘리게 되면 똑같이 늘어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높이가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의미. 됐죠? 그 다음에 행렬 숨기기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해서 행 숨기기, 열 숨기기 한 다음에 다시 취소할 때는 숨기기 취소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행 높이 열 할 때 0으로 되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숨겨진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바로가기 메뉴에서도 숨기기 취소가 된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건 뭐 다 보여드린 내용이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서식 가겠습니다. 기타 서식은 뭐냐면 홈탭 스타일 그룹의 표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밝게, 보통, 뭐 어둡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뭐 따라하기니까, 일단 어떤 일정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홈탭에 이제 스타일 그룹의 여기죠, 표서식을 누르게 되면 밝게, 보통, 어둡게 이렇게 유형이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의미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보면 머리글 포함을 일단 선택을 하라. 이건 이제 직접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부분이죠. 표도구의 이 부분에, 표도구 이 부분에 디자인 탭에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요약행이라는 거를 선택하게 되면 아래 이렇게 요약행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록 단추를 눌러서 원하는 함수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뭐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준비해 놓은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 지금 위에처럼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표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밝게 중에서 뭐 샘플 여러 개 있고 보통 어둡게 있는데, 우리 밝게 한번 누르죠. 얘를 한번 누르고 난 다음에 머리글 포함을 선택을 하라. 아까 바로 이 얘기예요. 확인 누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도구 나오면 표도구 나와서 표
스타일 옵션에서 요약행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요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270은 뭐냐면 지금 합이에요. 합.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요. 평균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개수 숫자 3개 이런 식으로도 최대값, 최대값은 100이고 그죠? 최소값은요 8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합계로 가겠습니다. 됐나요? 방금 전에 본 그대로. 자,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소식 가겠습니다. 이 조건부 소식은 되게 재밌어요. 조건부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때의 서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 대해서만 뭐 각종 서식, 뭐 테두리, 셀 배경색 등 이런 서식을 설정하는 기능이다라는 거죠. 자, 예, 마찬가지로 홈탭에 스타일 그룹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조건부 서식. 자, 이것도 가서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가겠습니다. 자, 이 조건부 서식 바로 이제 여기인데 셀 강조 규칙인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네요. 조금 깨졌나요? 다 보이죠? 이 정도면 셀 강조 규칙에 가면 이제 보다 큼, 보다 작음, 다음 값 사이에 있음, 같음, 그 다음에 텍스트 포함, 발생 날짜, 중복값, 그 다음에 기타 규칙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 보다 큼을 가겠습니다. 자, 보다 큼을 가게 되면 지금 어떤 값보다 큰 셀, 우리 저 55라고 되어 있는데 70 할까요? 자, 70. 7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요. 70보다 큰 값이니까 70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할 서식은 진한 빨강에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간 채우기로 채워졌어요. 70 이상이니까. 이상이니까 이제 그 70보다 크니까 70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80. 그럼 80이 포함이 안 되죠? 80보다 커야 되니까 90하고 100이 지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예요. 바로 조건부 서식이 이 조건에 맞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규칙을 좀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갈까요? 이번에는 뭐뭐보다 작음, 뭐뭐보다 작음. 자, 55보다 작은 애들 이렇게 또 칠해지죠. 그 다음 다음 값 사이에 있음, 그 이거 같은 경우는 30에서 70까지만 가겠습니다. 70. 그럼 30에서 70이 원하는 서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우리가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이 있습니다. 자,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요? 텍스트 포함이라는 게 있는데 텍스트 포함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라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라. 근데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대한으로 바꿨습니다. 대한. 자, 대한으로 바뀌면 대한민국, 그 다음에 대한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조건부 소식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발생 날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생 날짜도 이렇게 날짜가 있어야 되겠죠? 발생 날짜에서 그, 뭐, 오늘. 그죠? 그러면 어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지난 7일. 그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까요? 자, 중복값. 중복값이면 여기다가 저희가 중복값을 10하고 20을 좀 중복해서 넣겠습니다. 20을 이거는 일부 데이터가 좀 들어갔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한 다음에 중복값, 지금 현재 중복된 거 10하고 20, 10하고 20이 중복됐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고유값, 고유한 값만 또 칠할 수도 있고.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기타 규칙에 와서, 기타 규칙에 와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 값이다. 여기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상 포함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80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80도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식을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확인. 그럼 80에서 80 이상이니까 80이 포함이 되겠죠, 이제는요. 자, 이렇게 해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기타 규칙에 와서는 직접 사용자가 규칙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좀 지우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상위 하위 규칙은 얘는 말 그대로 상위 10, 10개 항목 또 뭐 상위 10%
하위 10개 항목, 하위 10%, 그다음에 평균을 초과하는 거, 평균 미만인 애들 그렇게 또 칠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 데이터 막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대 형식으로 그죠? 지정해 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규칙을 우리가 줄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색조, 색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색조, 우리가 원하는 색조로 줄 수도 있다. 또 얘도 마찬가지로 스타일, 그 다음에 채소값, 종류, 값, 색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콘 형태로 줄 수 있을지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몇 점에서 몇 점은 어떤 그 값이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제 숫자로 누르고 어떤 값은 녹색, 어떤 값은 뭐 이런 식으로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90 이상은 이 색깔, 그죠? 그 다음에 뭐 50 이상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서식 설정 됐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좀 지우고요. 자,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래서 아이콘 집합까지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세규칙은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부분이죠.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하느냐, 또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아까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상위 또는 하위 몇 퍼센트,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었던 그 규칙들이에요. 그 다음 고유 또는 중복값만, 아까 이제 이건 또 직접 해봤었죠. 서식을 우리가 직접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하는 거, 이건 잠시 후에 한번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좀 알고 가셔야 될 거, 그 조건부 서식은 기존의 셀 서식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규칙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지정한 서식이 충돌하지 않으면 규칙이 모두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식이 충돌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의 서식이 적용된다. 이거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설정된 해당 셀의 값들이 변경돼서 규칙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적용된 서식이, 그렇죠, 해제돼야 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규칙의 개수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말장난.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말로 나오기 때문에, 글로 나오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적용된 규칙으로 셀값 또는 수식 설정할 수 있고, 또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경우에 그 수식 앞에는 반드시 등호, 는 표시해 주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고요. 아직 우리가 함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왜 그러지요? 라고 궁금하시겠지만, 수식 입력할 때는 반드시 는 먼저 입력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규칙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에는,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할 때에는 규칙 입력 시 열 이름 앞에만 달러 표시를 붙인다. 우리가 아직 그 함수에서 그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러가 왜 붙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냥 여기서는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 지정할 때는 열 이름 앞에 달러를 반드시 붙인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렇게 안 붙이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그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가 있는데, 그 조건부 서식에 이제 규칙 관리 들어가시면 돼요. 그 서식 규칙 표시는 현재 선택 영역도 되고, 현재 워크시트 또는 시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새 규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새 규칙을 줄 수 있고요. 그 규칙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편집 가능하다. 그 다음에 규칙 삭제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들 편집과 규칙이 그 삭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좀 알고 가셔야 되고, 편집과 그 삭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되고, 얘는 이제 위아래 버튼은 그 규칙이 두 개 이상 있을 때 위아래로, 그래서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우선순위 변경 가능,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참일 경우, 추리일 경우에 중지시키겠다라는 건데, 그 선택 시 조건이 참일 경우에 중지한다라는 건데, 얘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아까 살펴본 데이터 막대라든가 색조, 그 다음에 아이콘 집합, 이런 것들은 그 얘는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선택 또는 선택 취소를 할 수 없어요. 그것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 부분들이죠. 아까 했었던 부분들, 그 새 규칙 오게 되면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을 지정할 거냐, 그죠? 셀값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을 지정할 거냐. 그 다음에 상위값 또는 하위값, 아까 살펴봤듯이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많이 팔린 세 개 제품 하위 10%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크거나 작은 값들에 대한 서식, 그 다음에 고유 중복, 아까 보여드렸었죠, 고유한 거 또는 중복된 것만, 그 다음에 이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은 잠시 후에 직접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그 따라하기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아직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우리가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미리 엑셀에서는 그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해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MOD 함수라는 게 있는데 얘는요, 일단 나머지를 구해준다. 나머지예요. 그 다음에 ROW, ROW 그러면 행이에요, 행. 일단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가겠습니다. MOD 함수와 ROW 함수를 이용해서 짝수 행에 파란 셀, 파란 그 셀 색을 주고 그 다음에 글꼴을 굵게 하는 서식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누른다는 얘기죠. 그럼 새 규칙 가면 아까 제가 이제 실습으로 배울 겁니다 한 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수식의 참인 값의 서식 지정에 수식을 이렇게 넣어줘요. 는 모드 가로 열고 ROW 가로 닫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콤마 2 이게 0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부분인데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 서식 들어가서 글꼴 탭에서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 가서 파란색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 서식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주는 건데 이제 문제 나와 있으니까 자 이거 직접 한번 엑셀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여기다가 ROW를 써드렸는데 이 ROW 함수는 행값을 구해주는 함수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렇게 치면 1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1행이잖아요. 그 행 그대로 보여주는 함수예요. 됐죠? 1행, 2행, 3행, 4행, 5, 6, 7, 8, 9행 됐죠? ROW 함수가 바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됐죠? 지우고요. 여기 해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MOD는 나머지거든요. 나머지인데 지금 GA1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1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뭡니까? 1이죠. 그 다음에 GA2요. GA2는 뭐예요? 2죠. 1을 2로 나눠요. 1은 2, 나머지 없죠. 0이요. 됐죠? 또 3을 2로 나눕니다. 나머지는요. 1. 결론적으로 4는요. 나머지 0. 결론적으로 0이 된 애들은 뭐냐면 짝수행이에요. 눈에 보이시죠? 2, 4, 6, 8. 9까지 있으니까 10은 의미가 없고 됐나요? 그러면 얘는 행의 값을 구해주는 함수고 얘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MOD고 그럼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여기죠. 는 모드, 는 MOD 가로 열고 ROW 행의 행이죠. 행 처음에 1행. 그러면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0이다 그러면 참이 되니 true 참. 0이 아니면 false 거짓.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좀 어려워지는데 어려워도 여러분들 뭐 설명 들으셔야 돼요.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왜 거짓이 되냐? FALSE false 거짓인데 왜 거짓이 되냐 여기죠? 나머지를 구해라. ROW 지금 현재 1행 아닙니까? 자, 1을 2로 나눈 나머지가 그죠? 0이 아니잖아요. 근데 0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false.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참이지 않습니까? 얘는 왜 참이냐? 얘는 ROW에 의해서 얘가 2거든요. 그럼 1을 2로
나누면은 나머지 0 맞죠? 이게 0이죠. 0이랑 0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결론적으로 추루일 때만 짝수행이라는 뜻이에요. 말 바꾸면 0일 때만 짝수행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MOD 함수하고 ROW 함수를 여러분들이 아직 함수를 안 배웠지만 미리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일단 범위 설정을 하시고요. 범위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에 와서 세 규칙을 눌러요. 아까 살펴본 대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는 MOD 가로 열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R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콤마 2 가로 닫고 ROW 함수에 의해서 행을 구하라. 그걸 2로 나눠라. 그게 0이랑 같으냐 물어봐요. 0이랑 같으면 무슨 행? 짝수행. 됐죠? 그 다음에 서식은 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를 주겠습니다. 글꼴 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에서 아까 파란색 줬나요? 우리는 이번에 빨간색 한번 주겠습니다. 확인. 됐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 결정된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짝수행만 빨간색으로 지정이 된 거죠. 우리 교재에서 이제 파란색이라고 했는데 우리 빨간색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짝수행만 서식이 지정이 됐죠? 바로 그거예요. 됐네요. 그래서 MOD 함수와 ROW 함수를 여러분들이 미리 배우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하기 한번 가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기는 더 재밌어요. 얘는요, 응시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이상이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 아직 안 배우셨지만 이거거든요. 크거나 같다가 이상이에요. 이상 같은 뜻입니다. 이상이란 뜻이에요. 됐죠? 크거나 같다. 20 이상이고 and죠. 그리고 평균 점수가 90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20 이상이면 이렇게 표기하는 거고요, 90 이상이면 이상 또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기하시면 돼요. 평균 점수가 90 이상인 경우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행 전체의 서식을 지정함으로 조건 입력 시 열 이름 앞에만 달러를 붙이도록 하라. 자, 친절하게 문제에서 하는 방법까지 지정을 해줬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문제에서는, 시험에서는 이 설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죠? 가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범위를 설정하는데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범위니까 여기 밑에 보면 과목 응시 인원 평균 점수는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여기만이에요. 여기만 실수로 제목까지 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조건부 서식을 적용한 범위 A2에서부터 C5까지 C5까지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으로 와요. 그럼 새 규칙에 와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는 and라는 함수는 뭐냐면 둘 다 만족해야지만 돼요. 여기 야 뭐 여기 보세요. 달러비 그죠? 달러비라고 한 건 뭐냐면 지금 B2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달러비 그 다음에 그냥 2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달러비 달러2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달러를 여기서는 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함수 배울 때 여러분들 철저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달러 비트로 간다 무조건. 그 다음에 얘가 20 이상 콤마 그 다음에 달러 C2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C 앞에만 달러입니다. 얘가 90이냐 90 이상이냐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서식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인데 자, 결과는 좀 이렇게 응시 인원이 20명이면서 평균 점수가 90 이상인 것들 그죠? 여기 지금 응시 인원이 20명이에요. 평균 점수는 90점 이상 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응시인은 30명, 20명 이상이니까 평균 점수 95점인 거.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만족하는 거. 엔드에 의해서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이렇게 서식을 정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직접 한번 여기서 보겠습니다. 원본에서 자 범위 설정은 조심하실 게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되옵니다 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서식이 설정될 부분만 설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세규칙 온단 얘기죠. 여기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누르고는 아까 end 그죠? 대소문자 상관없다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bit2가 크다 같다 20명 됐죠? 그 다음에 $c2 90점 이상인 것 됐죠?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시게 바로 이거죠. 는 엔드 반드시 는 엔드고 $bit2고 20 이상이다. 20 이상 응시인원이 20명 이상 그 다음에 $시트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인 것 됐죠. 근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명 이상 20 이상 그 다음에 90 이상인 것 얘네 그 다음에 20 이상이죠. 당연히 30이니까 20 이상이니까 30이니까 20 이상 맞죠. 그 다음에 90 이상이니까 95 또 30명이면서 95니까 30명이면서 95점인 것 컴퓨터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어 그 컴퓨터가 해당이 되는 거죠. 국어하고 그죠? 수학은 해당이 안 된다. 왜? 응시인원이 일단 부족하고 평균도 부족하고요. 됐죠? 바로 그겁니다. 자,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서식을 어떻게 설정하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채우기를 우리 녹색으로 좀 하겠습니다. 확인. 됐죠? 달라비에2가 20 이상, 달라시에2가 90 이상인 것들만 녹색으로 채워라! 라는 거죠. 확인.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영어하고 컴퓨터만, 그죠? 20명 이상, 그다음 평균 점수 90점 이상, 컴퓨터 30명 이상, 95, 평균 95, 90 이상, 95. 됐죠? 그래서 영어하고 컴퓨터만 이렇게 서식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에요. 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셀 스타일 가겠습니다. 자, 셀 스타일은 뭐 어렵지 않고요. 일단 이거 셀 스타일은 이미 스타일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것 뿐이에요. 자, 이건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자, 만약에 여기 이렇게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셀 스타일 들어가시면은 지금 화면은 잘 다 안 보이는데 제가 화면을 좀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화면이 워낙 커서 지금 다 안 보이네요. 일단 왼쪽으로 많이 좀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보이네요. 여기 가면 이제 좋음, 나쁨, 보통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경고, 계산, 메모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줘라 이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20% 강조할 거냐 색깔별로 그 다음에 새로운 셀 스타일 이렇게 지정 가능해요. 스타일1이라는 이름으로 표시 형식은 0%고 맞춤은 뭐고 글꼴은 뭐고 테두리 뭐고 채우기 뭐고 보호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일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게 셀 스타일. 그 다음에 스타일 병합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거는 평소에 많이 쓰는 조건대로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 있다 뭐 그 얘기예요. 자, 뭐 이렇게 하나만 샘플로 눌러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스타일까지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번 그 행열 높이 너비도 조건부 서식도 마찬가지로 30분 정도가 소비가 됐네요. 그 서식 설정 부분 3섹션 부분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 섹션이지만은 우리가 3강으로 좀 나눠서 강의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너무 또 그 강의가 지루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까봐 한 30분 정도로 좀 나눠드렸으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좀 공부하시고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식 설정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셀 서식 부분들 셀 서식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 두 번째 시간에 배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배운 행높이 열너비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죠? 하지만 이제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사용자가 직접 넣어서 서식을 결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함수 시간에, 수식 활용 시간에 찾아뵐 텐데, 함수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뭐 엑셀의 꽃 이렇게도 부르죠. 어려운 것 같지만 함수도 마찬가지로 지루하지 않게 섹션을 좀 쪼개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그 함수, 수식과 함수 부분만 잘 참고 견디시면 이제 어렵지 않은 기능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셔도 열심히 좀 공부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